느낄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요새 우리의 무관심으로 참 여러 가지 우울한 사고가 많았죠. 키스카페에서 놀고 있던 5살 발달장애 아동이 인근 공원 호수에 빠져서 숨진 채 발견된 일도 있었고요. 또 급작스러운 심정지로 사고를 낸 택시기사를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이 개인 일정 이유로 자리를 떠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거 보면서 정말 우리 사회 각박하게 돌아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하루는 좀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갖고 주위에게 좀 더 신경을 쓰는 그런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 듣고 오죠. 항공권도 매진이야. 실시간 빠른 항공 호텔 예약 시스템 온라인 투어. 가격이 싸니 일정이 별로야. 알뜰하고 품격 있는 여행은 온라인 투어. 에어텔, 교통패스, 각종 입장권. 복잡해. 여행의 예약을 한 번에 온라인 투어. 기억하세요. 여행의 모든 해결 온라인 투어. 온라인투어.co.kr 베이스 도르코 면도기. 도르코 베이스 면도기. 베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를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 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어우, 정말 재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그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깐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고객님 사랑합니다. 배우 박소연이에요. 회식 후 운전이 어려울 땐 꼭 2588 대리운전을 부르세요. 2588 2588이 있잖아요. 좌우로 정렬 2588 2588.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2588 대리운전아, 고객님을 부탁해. 아이시스 8.0. 왜 핑크냐고요? 핑크는 건강하다는 증거니까. 건강에서 핑크라벨 균형 잡혀 8.0. 해교의 생기 비결. 건강한 미네랄 밸런스가 핑크빛 생기를. 핑크빛 생기 에너지. 아이시스 8.0. 전 핑크만 챙겨요. 날이 화창하거나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려도 나는 망설이지 않는다. 판단하기 전에 눈이 먼저 반응하는 브랜드 잭필드. 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가운데 하나,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축구도 있고 야구도 있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그 야구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어제 저희가 스포 소식에서 700만 관중, 프로야구가 700만 관중을 돌파했다 이런 소식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자, 내년 3월에 여러분 뭐 있는지 아시죠?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이게 있습니다. 세계 야구인의 축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어제 WBC,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국가대표팀을 이끌 새 사령탑이 선임됐습니다. 이 WBC 감독만 세 번 하신 분이에요. 네, 이분이. 바로 국민 감독, 김인식 KBO 기술위원장 전화 연결해서 포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이거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아예 남들은 한 번도 맡기 어려울 텐데 세 번이나 맡으셨어요. 그 좀 상당히 여러 가지로 이 생각이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 어떠세요? 입장이.
그러니까 뭐 맞고 보니까 이제 걱정이 이제 많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제 내년 3월까지 이제 뭐 이 생각 저 생각 또 혹시 선수들이 부상 당하지 않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일단 뭐 걱정이 앞서는 건 사실입니다. 예. 걱정이 앞습니다. 근데 2006년에도 맡으셨지 않습니까? WBC 예. 감독. 그때 4강 예. 갔죠. 그죠? 예. 2009년에 또 맡으셨을 때는 준우승 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우승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금씩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금. 어떻게 네. 보세요? 그래서 계산상으로는 그런데. 예. 그게 쉽지가 않네요. 예. 예. 근데 이번에가 뭐가 제일 그 좀 어려울 거라고, 어려운 점을 꼽는다면 어떤 점이 제일 어려울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 지금 몇 년 전부터 지금, 국내 이제 투수들이 좀 안 좋다. 특히나 이제 우한 투수들이, 수적으로도 좀 부족하고 아주 좀, 그래도 믿음한 투수가 없다. 그게 이제 제일 문제일 것 같습니다. 예, 우한 투수가 없다. 예. 그게 제일 문제다. 예. 지금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서는 지금 미국에서 뛰고 있는 메이저리그에 뛰고 있는 선수들도 같이 합류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네. 올 것 같으세요, 선수들이 좀? 네, 지금, 이제, 뭐, 직접 통화한 선수는, 그, 이대호 선수가 이제 전화를 해왔어요. 그래서 아하. 이대호 선수는 이제, 자기가 시즌 끝나고 부상이 없는 한은 꼭, 예. 자기는 참가를 하겠다. 그런 의사를 밝혀왔고, 예. 나머지 선수들이 그 에이전트를 통해서, 전달은 됐습니다. 전달은 됐는데, 예. 그 후에 이제 선수들이 뭐, 그 적은 부상이라든가 마이너 리그로 내려가고 어허. 이러고 해서 지금 이제 너무 또 그 몇 팀이 그 저 와일드 카드 경쟁에 이제 뛰어든 팀도 있고 그래서 아 이제 섣불리 뭐 이렇게 경쟁하는데 뭐 그런 얘기를 좀 자꾸 꺼내기가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에이전트들이 이제 순간순간 그거를 좀 조절해 달라 이런 얘기만 했습니다. 예. 어쨌든 그 선수들이 좀 다 합류를 하면 우리 전력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말이에요. 예, 물론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죠? 예. 근데 감독님이 보실 때요. 예. 예를 들면은 저 이승엽 선수 같이 이렇게 좀 아주 경험이 풍부한 선수도 또 들어가 있으면 그 좀 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뭐 저 이 네. 하여간 뭐 기술위원회 예, 또 코칭 스텝 뭐 이렇게 해서 최종 뭐 선발을 해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또 그리고 이제 포지션별로 뽑기 때문에 예. 인원이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까지 가봐야 되지 않나. 이승엽 선수가 이제 그 동안에 이제 국가대표 선수로 이제 출전할 때마다 결정적일 때에 큰 역할을 많이 했어요. 예. 예. 그래서 그, 뭐, 순간적인 타율은, 그 대회에 뭐, 또 타율은 뭐, 한 2할씩 치다가도, 뭐, 결정적일 때 꼭 쳐냈으니까, 아하. 그런 데에는 그런 선수가 꼭 필요하죠. 예. 근데 이제, 역시 이제, 나이가 많이 들고, 그렇죠. 힘은 떨어지고, 이제, 물론 뭐, 국내에 이제 투수들이 그만큼 그, 과거보다는 전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투수들이 예. 지금은 이제 뭐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그 이 선수들을 쭉 이제 체크를 해보니까 예. 금년도에 그 KBO 리그의 3할 타자가 그 당시 한 36명 됐어요. 오. 예, 그래서 그만큼 투수가 약하기 때문에 3월 타자 36명씩 되는 거 아닌가. 아하.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이승엽 선수가 그동안에 뭐, 크게 남들보다는 훨씬 뛰어나게, 해줬지만. 예. 지금은 이제 조금 이제, 그 전성기는 좀 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예. 있으니까 그렇겠죠.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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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WBC가 언제 열리죠?
예, 3월 7일부터 있습니다. 내년 3월 7일. 예, 1차 예선이요. 예. 그러면 그 전에 선수들을 소집해서 좀 이렇게 손발에 맞춰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이제 각 팀에서 이제 그 시기에는 이제 스프링 캠프에 한번 참가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는 도중에 모이게 되는 거죠. 아. 예, 그러니까 2월 한, 중순 이후에나 이제 대표팀 소집이 되겠습니다. 아, 2월 중순 이후에나? 예, 예. 예. 아니, 근데 WBC도 열리고, 2020년 도쿄올림픽부터는 야구가 다시 채택되는 거 아니에요? 종목으로? 네, 채택이 됐습니다. 아, 채택이 됐죠. 그죠? 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준비도 우리가 상시체제로 좀 접어들어가. 예를 들면 축구도 국가대표팀이 있듯이 야구도 국가대표팀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좀 상시체제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목소리도 나올 법한데 말이에요. 네, 앞으로는 이제 그게 조금씩 필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동안에 야구는 이제 올림픽에 이제 들어갔다 빠졌다. 맞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좀 불규칙했죠. 예. 근데 이제, 이제부터는 매년 이제 뭐 프리맨 12 대회가 생김으로써 프리맨 12 전에 아시아 야구 대회 또 그 후에 이제 올림픽 일단 매년 국제 경기가 이어집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대표팀의 이제 상비군 제도도 우리가 좀 구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도 또 많은 국민들이 우리 김 감독님 뒤에서 엄청나게 응원을 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볼 때는 이 우리 국민들의 기가 세거든요. 아주 좋은 길을 쫙 받으셔가지고 이번에도 좋은 결과가 나올 거란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예, 지금까지 야구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국가대표팀 감독이시죠. 김인식 감독이었습니다. 자, 이번엔 스포츠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인터뷰 들으셨어요? 좀 전에? 예, 들었습니다. 예, 예, 예. 자, 김인식 감독. 뭐, 이거 어떻게, 이번에 워낙 경험이 많으시고, 그죠? 예. 예. 어떻게 잘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말이에요. 예. 근데 일부에서는 젊은 감독도 좀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지난번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서는 다른 감독 했는데 성적이 별로 안 좋았죠? 아닙니다. 김인식 감독이 계속 이 WBC를 맡아왔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 지난해 프리미어 12에서도 프리미어 12구나. 예, 예.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었죠. 예. 근데 일각에서, 이 젊은 감독에게 기회를 주자 이런 의견도 좀 적지 않기는 있습니다. 네, 김인식 감독이 올해 만 69살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이 나이가 많기 때문에 대표팀 감독을 맡는 게 부적절하다 이런 시각에는 공감하기가 좀 어렵다고 보고요. 야, 그렇다면은 뭐 이 젊은 감독 중에 이 경험과 실력을 갖고 국제 경쟁력이 있는 감독이 누구냐고 좀 되물어봐야 되는데 이 대안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 왜냐하면은 이 WBC가 내년 3월인데 이 3월이면은 현역 프로 감독은 한창 시즌을 준비해야지 될 때이거든요. 예. 이 때문에 이 현역 이 프로 감독들은 대부분 다 이 대표팀 감독을 고사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제 전임 감독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예, 전임 감독 대안이 쉽지가 않은데 대안이 없다는 것도 사실 문제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대비하는 측면에서 뭐 프리미어 12에서도 그랬지만 이 감독급 코치를 선발해서 같이 국제대회에 참가함으로써 경험을 쌓게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때가 되면 세대 교체가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뭡니까 올림픽에서도 예. 이제 야구가 종목으로 채택이 되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필요성이 더 나타날 수도 있겠죠. 예. 축구 얘기해야죠. 오늘 오후 9시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이거 중계해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축구 대표팀 시리아하고 월드컵 최종 예선전 2차전을 치르는데 자, 지금 제일 중요한 과제 손흥민 선수의 공백을 어떻게 메꾸느냐 이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손흥민 선수가 중국전 마치고 소속팀인 토트넘으로 복귀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왼쪽 측면 공격수 자리가 비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대표팀 전술 훈련에서 왼쪽 측면에 이재성 선수가 나선 것을 보면은 이재성 선수가 손흥민 선수의 자리에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재성 선수로서는 기회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예. 이재성 선수가 또 더 잘해서 가능하면은 손흥민 선수와
또 포지션 경쟁할 수 있는 이 새로운 선수가 자꾸 나오는 게 좀 바람직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아, 그렇군요. 자, 그리고요. 예. 그 시리아가 1차전에서 우즈베키스탄한테 0-1로 패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저희가 어제도 잠깐 얘기했을 거요. 이 FIFA 랭킹으로 보면 좀 굉장히 발규에 미치잖아요, 시리아가. 예. 그죠? 그래서 뭐 안심해도 된다. 근데 예상보다 전력이 강하다 그러더라고요. 예. 시리아의 전력이 좀 약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네. 1차전 경기 보니까 의외로 우즈베키스탄을 상대로 대등한 경기를 펼쳤거든요. 네. 근데 왜 전력이 약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레 짐작을 하냐 하면은 네. 시리아가 5년째 내전을 겪고 있습니다. 네. 홈 경기 개최도 어려워서 말레이시아에서 지금 경기를 갖게 되는 거거든요. 네. 이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은 시리아를 탈출한 난민이 400만 명인데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이 최종 예선전에 그런 것만으로도 대단하다고 맞아요. 볼 수가 있겠죠. 그럼요. 근데 이 축구가 뭔지 내전하면서 이 대표팀 꾸려가지고 월드컵에 도전하는 걸 보면은 예. 사실 우리가 스포츠와 정치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볼 때도 이 물론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만 그래도 시리아 대표팀의 예. 승리가 예. 지금 굉장한 고통을 겪고 있는 시리아 국민들에게 힘이자 또 꿈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예. 그 당연히 좀 더 그렇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리아 보면은 저는 그 54년 스위스 월드컵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나라요? 예. 예 한국 전쟁 직후죠. 맞습니다. 이 우여곡절 겪으면서 이 경기 당일에 스위스에 도착했고요. 네. 뭐 헝가리에 0-9, 터키에 0-7로 패했지만 자, 그래도 일본 꺾고서 월드컵 본선에 오른 것 자체가 당시로서는 큰 희망이자 위로였다라고 보고요. 예.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도 이 내전을 겪었던 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가 처음으로 월드컵 본선에 진출했는데 아르헨티나하고 대등한 경기를 펼쳤던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예. 이 당시에 이 16강이 이 좌절된 상황에서 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가 마지막 경기에서 이란을 꺾고 월드컵 첫 승을 올리고 난 직후에 이 사페트 수시치 감독이 이제는 고개를 들고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 이런 걸 보면은 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선수들이 이 그라운드를 뛸 때 우리가 뛰는 게 아니라 이 국민들과 함께 뛴다 뭐 이런 심정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마 지금의 시리아가 똑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죠.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그 박태환 선수 전국 체전에 출전한다는 소식 간단하게 알아보죠. 예. 박태환 선수가 10월 7일 개막하는 전국체전에 출전하게 됐습니다. 어제 이 대한체육회 관계자가 박태환 선수가 예. 인천시청 소속으로 전국체전 등록 마쳤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런 거 보면은 박태환 선수가 이 리오올림픽에서 부진했지만 예. 심기 일전에서 계속해서 이 선수 생활을 이어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자,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롯데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이 롯데그룹 창업주인 신격호 총괄 회장을 직접 조사한다 그러죠? 예, 그 롯데 수사팀이 신 총괄 회장에게 7일 오전, 내일이죠. 10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서 조사받을 것을 지난 주말쯤 통보했다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예. 이게 셋째 부인 서미경 씨와 서 씨 딸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신영자 롯데자학재단 이사장 등에게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 물려주는 과정에서 6천억 원대 세금 탈루했다. 이 혐의를 받고 있고요. 또 서신 모녀 지분 100%인 유원실업이 롯데시네마 서울 수도권 매점 운영권을 독점수로 일감 몰아줘서 회사에 780억 원대 피해를 줬다라는 것인데 문제는 아시다시피 한정후견 개시 결정받은 등 지금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예. 근데 검찰의 판단은 한정 후견 개시 결정은 범행을 저지른 시점에 판단력의 결함이 있어서 형을 감면받는 이 심신미약과는 다른 개념이다. 이거 한정 후견 결정과 형사처벌을 져야 되는 문제는 별개다. 어허. 아예 선을 그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미국 연방준비제도.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뭐 미국의 한국은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올해 한두 차례 정책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9월 20일은 자꾸 다가오고 있는데 예. 금융당국의 마음이 바빠지고 있다 그러죠? 그럴 수밖에 없죠. 예. 바로 가계부채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제 임종영 금융위원장이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예. 지난달 25일 발표한 정부 대책
이거 최대한 조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밝혔습니다. 네. 이미 지난달에 전 은행권의 소득자료 확보 철저하게 하라 지도한 바 있고요. 예. 지금 주택공사, 금융공사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중도금 보증횟수 한도를 다음 달 중 예. 개인당 두 개 하기로 했던 거를 매달 1일 아예 앞당겨 못 박았고요. 예. 뭐 아시다시피 비주택 담보인정 비율 LTV라는 이 강화 방안 11월에서 10월 그리고 다른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을 참고자료 활용하는 예, 심사 시스템을 내년 1월 것을 연내 실행한다. 그러니까 새로운 그 뭐랄까 저 정책은 아니지만 기존에 있었던 것을 최대한 앞당겨서 하겠다는 것은 지금 현재 그 가계부채 급증세 인식 안 할 수 없는 것이고 대출 심사 깐깐하게 해도 그 뭐랄까 이 가계부채 가계대출 증가세 줄지 않은 상태에서 당연히 그 금융당국의 마음이 바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두 번 올리느냐 한 번 올리느냐 올리긴 올릴 것 같은데 그죠? 네, 올릴 것 같습니다. 예,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요한 경제평론가였고요. 앞서 저희가 스포츠 뉴스 시간에 김인식 감독이 연속해서 WBC 감독을 맡아왔다 이런 이해가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06년, 2009년은 김인식 감독이 맡았고요. 2013년 WBC의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은 류중일 감독이 대표팀 감독을 맡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안녕하세요. 배우 공현주입니다. 15살의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는 아이였나요? 제가 케냐에서 만난 15살 소녀 도린의 꿈은 의사가 되는 것인데요. 학교에 가는 것을 무척 좋아하는 도린이 학교를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지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너무 다른 그동안 말하지 못한 소녀들의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소녀들이 다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지금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캠페인을 검색하세요.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안녕하세요.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전병성입니다. 혹시 자원순환 사회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모든 국민이 함께 노력하여 폐기물을 줄이고 발생된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사회를 말합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종량대 풍토에는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이 70%나 들어있습니다. 가정의 쓰레기만 제대로 분리해서 잘 버려도 재활용 효과를 볼 수가 있죠. 9월 6일은 자원순환의 날입니다. 쓸모없는 쓰레기라도 일상생활 속에서 꼼꼼하게 재활용하는 습관을 길러보는 건 어떨까요? 자원순환은 더 가까이, 쓰레기는 저 멀리, 재활용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합니다. 골프장갑도 G-Max 신상장갑도 G-Max 헬스장갑도 G-Max 가죽장갑도 G-Max 장갑하면 G-Max 대한민국 우리 장갑 G-Max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G-Max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당신의 랜드로버는 시간이 지나도 그 가치가 확실히 지켜져야 합니다. 랜드로버가 보장하는 랜드로버 인증 중고차 서비스 트레이드인 프로그램. 보유하신 랜드로버를 최상의 조건으로 팔고 신차 구입 시 특별 혜택까지 누리시기 바랍니다. 랜드로버 공식 인증 중고차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안녕하세요. 시민발언대 리포터 이혜미입니다. 최근 추석을 앞두고 야채와 과일값이 폭등했는데요. 이에 대한 시민들 의견 들어봤습니다. 저 아시는 분이 가게를 하는데 원래 업체에서 받기로 한 건데 미출됐다고 해가지고 그 미출된 상태에서 다른 마트 가서 직접 사가지고 하는데도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가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다. 이 정도? 생활하기에 너무 힘들죠. 배추나 야채나 하여튼 우리가 그냥 매일같이 먹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나 올라버리면 우리 가계비에서 엄청 지출이 심하잖아요. 많잖아요. 그러니까 살림하는데 엄청 힘들죠. 종전처럼 좀 내려가서 우리가 잘 해먹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걱정 없이. 평상시에는 그 한 망에 막 6,500원, 7,000원 했거든. 지금 한 망에 35,000원까지예요. 김치 못 먹어요. 추석 상 그런 거 차릴 때 돈이 얼마예요? 엄청 많죠. 가격이 떨어지면 좋죠. 정부가 잘해가지고 옛날로 돌아가서 상 차릴 때 보통 한 15만 원만 돼도 되는데 거의 한 30만 원 들어갈걸? 배요 배. 한 50%도 더 올라온 것도 있어요. 시금치 같은 건 뭐 1,850원 했는데 지금 뭐 3,850원 막 이래요. 그리고 과일도 너무 많이 올랐어요. 올 추석에는 정말 다 비싸요. 농가가 잘 돼야 저희들도 싸게 먹고 좋은데 농가가 잘못되니까 시골에서 일하는 분도 어렵고 우리들 먹는 사람들도 어렵고 날씨 좋아가지고 좀 적당히 비도 와주고 선선해서 작곡이 그냥 풍부하게 많이 잘 되고 풍량됐으면 최고 좋죠. 그 농업정책이 일률적이지 않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니 가격이 폭등하고 폭락하고 그것은 정책에 어떤 계획성이랄지 미래지향적인 어떤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가격이 폭등이나 폭락을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좀 세워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시민발언대 리포터 이혜미였습니다. 지금 추석을 앞두고 고공행진하는 농산물 가격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생각 들어봤죠. 이게 추석 가까워오는데 이래저래 나갈 돈 많으시는 분들 많습니다. 어제 제가 뉴스를 봤는데요. 1인당 60만 원 이상을 지출할 것이다라고 하는 통계도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물론 부모님 용돈도 드리고 뭐 이렇다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차례상 비용이 20만 원이 넘게 차지하더라고요. 참 이 가격 자꾸 올라서 걱정 많으실 텐데 실제로 전에 비해서 농산물 가격이 어느 정도 오른 건지 그리고 언제쯤 가격이 안정화될지 현장에서 직접 농수산물 경매를 진행하고 계신 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재희 경매사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요새 과일값, 야채값 비싸다고 난리던데. 예? 아,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비싼 거예요, 작년에 비해서? 뭐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게 되면 금년도에는 이제 그 고온 때문에 그 옆 근채소류하고 이제 그 과채류가 그 전년 대비해서 좀 상당히 좀 비싸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네. 이제 금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여름철에 고온하고 네. 나무로 인해 가지고 좀 작황이 좀 많이 좀 부인이 됐고 또 이에 따라 가지고 생산량이 좀 감소되다 보니까 구매시장 출하량이 그 뭐 품목 대비 좀 틀리지만서도 전년 대비 조금 작습니다. 예. 그 현재 그 제조하고 선물용 위주인 그 화가 밑에 포도 등이 좀 감소 추가가 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옆 근채소인 우배추 비롯해서 예. 그 상추 특히 뭐 시금치 얼갈이 쑥 같은 그 엽채의 반량이 좀 많이 감소가 되었고요. 또한 그 과채류인 그 오이하고 호박 뭐 고추류 같은 것들이 그 작황 부진으로 인해서 그 반량이 이래서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또 이게 많이 오르는데. 네. 자, 그러면은 있잖아요. 이거 차례상 한 상 차리는데 대략 얼마 정도 든다고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얘기했다시피 이제 금년은 좀 추석이 빠르고 뭐 작황 부진에 따른 이제 농산물 공급이 그것도 원활치 못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작년보다는 좀 다소 높게 작년보다는 조금 높은 한 21만 원대 정도. 21만 원. 어제 예, 뉴스하고 그, 비슷하네요. 예, 예. 예. 조금 높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언제쯤 그러면은 야채나 과일 가격이 정상화 될 거라고 보세요? 정상화는 뭐 아시겠지만은 요즘 그, 이제 그, 현재 그 늦더위가 좀 지속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해서 그 역군 최선을 같이 해주는 유기가 회복이 되어도 그동안 7월달, 8월달 어떤 그 피해본 사항이 일시에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생산량이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요. 예. 과일류는 그 추석 이후에 사과배 당장은 쪽에서 어떤 그 과실류도 좀 원활하게 공급될 걸로 시세가 안정화되는 예정이 되고 있고 대신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군 최소 문제는 과실이 등은 여금 뭐 한 9월 20일 내지는 한 9월 하순부터 시세가 안정화될 걸로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아 근데 요새 배추도 그렇게 비싸다 그러더라고요. 예, 예 맞습니다. 많이 그 배추 값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김장? 김장도 아시겠지만은 그 지금 이제 8월 달에 한채 이제 고온하고 가뭄이 심하다 보니까 일시에 예. 지금 이제 물량이 원활하게 공급은 안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것도 한 10월 중순쯤 이제 원활하게 공급될 걸로. 10월 중순이요? 예예, 예, 10월 중순쯤이요. 아. 또 뭐 이런 또 뭐 그 부재료인 같은 경우도 지금 올해 그 건고추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고추도 아까 좀 작황이 안 좋았는데. 예. 그것도 좀 마찬가지로 현재 그 작황이 부진하다 보니까. 예, 시세는 조금 높게 형성되는 편입니다. 자, 그러면은 경매 쭉 하시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본다면, 예? 네. 이 어떤 과일을 좀 추천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가격 대비 이거 참 정말 좋다. 예? 뭐 다 좋은데요. 예. 이제 만약에 뭐 예를 들자면 이제 금년은 아무래도 예년보다 좀 추석이 빠르다 보니까 사과배는 예. 뭐 작년보다는 좀 공급량이 작고요. 아하. 굳이 추천을 드리자고 하시면은 이제 금년도에 그 면적이 좀 증가한 그 메론 품목이 있습니다. 머스크 메론이라는 품목이 있는데 예. 이것이 그 작년보다 그 면적이 증가하다 보니까 현재 그 작년 대비해서 물량이 한 30% 정도 증가 추가가 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올해 좀 그 차별화가 되고 있는데 넘은 지 것도 일기가 높고 하다 보니까 질 좋은 거하고 안 좋은 거가 있는데 질 좋은 즉 네트가 선명하고 꼭지가 조금 굵고 싱싱한 것을 고르시게 되거든요. 예. 그 품질이 상당히 좋습니다. 당도 상당히 높고 해서 이제 뭐 온갖 좀 맛있게 예. 드실 수 있고 또 가격 또한 가성비가 상당히 좀 높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도, 네, 그것도 그렇지만은 뭐 사과배도 예. 사과배도 일반 공산품보다는 뭐 작년보다 다섯 좀 넘치면서도 소비자가 그 아직 선물하시기에는 예.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중앙청과 이재희 경매사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민심은 천심이다. 생생한 여론을 통해 우리 사회를 진단합니다. 이것이 여론이다. 예, 오는 10일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그 OECD지 않습니까? OECD 회원국 중에서 자살률 1위를 12년째 지키고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얘기인데요. 이 경제 상황이 힘들어지면서 또 외로워지면서 자살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은 바로 우리나라 자살과 관련한 조사 통계 자료들 살펴보겠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오피니언 라이브의 윤희웅 센터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이런 거 12년째 1위다. 이런 건 진짜 이거 1위 자리 빨리 내놔야 되는데 우리나라 자살률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른 나라랑 이제 비교 수치를 보면은 2013년도 OECD 자료인데요. 예. 그 2위가 이제 헝가리였는데 이게 이제 인구 10만 명당 몇 명 이렇게 이제 통계를 내는데 자살 인구 수군요. 예. 19.4명이었습니다. 2위가. 예. 3위는 이제 일본이었는데 18.7명인데 예. 이제 1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국인데 29.1명이니까 야, 사실은 이게 많네. 비교 불가 거죠. 뭐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래서 OECD 평균은 대략 이제 12.1명이거든요. 그런데 뭐 평균치를
지금 그쵸 두 배 이상 월등히 그렇죠. 뛰어넘고 있는 것이니까 사실 평균치를 끌어올리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하루 평균 한 37, 8명이 이제 자살로 한국에서 예, 선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OECD 국가들하고 비교했을 땐 그런 건데, 네? 네. 우리가 예를 들면 사망 원인들 있지 않습니까? 뭐 네. 암으로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예를 들자면 자동차 사고로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이런데, 그렇게 사망 원인들과 비교했을 때 자살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2014년도 통계청 자료를 보면 예. 10대의 사망 원인을 쭉 자료를 냈는데 예. 1위는 많이 아시겠지만 암입니다. 이제 2위는 심장 질환이고요. 어하. 3위는 뇌혈관 질환인데 예. 4위가 바로 자살입니다. 고의적 자해. 그러니까 지금 그 아래에 쭉 이제 뭐 많이 있겠죠. 그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보는 이제 당뇨병으로 이제 사실은 약간 생명이 위협에 가시는 그 뭐 돌아가시는 분들 또 간질환 또는 교통사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 밑에예요. 그러니까 자살이 4위 네 번째로 사망 원인에 이제 랭크가 돼 있는 것이니까 뭐 사실은 이것도 놀라운 사실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대개 보면 2014년에 이제 13,836명이 이 자살을 선택해서 사망을 했는데요. 그것을 이제 365 나누게 되면 아까 말씀대로 하루에 한 38명 정도 이렇게 이제 자살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자살하는 이유. 2015년에 중앙심리부검센터에서 이제 이 자살을 선택한 사람들 대상으로 그러니까 그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어서 조사를 한 것이겠죠. 그 이제 보면은 선택한 이유. 그러니까 우울증이었다. 그러니까 32.2%로 가장 많았고요. 두 번째로 경제 문제였다. 24%. 세 번째는 이제 음주를 하고 당시 뭐 우발적인 것이라고 한 것이 16.5%. 나머지 한 27.3%는 뭐 여러 가지 분류가 잘 안 되는 상황이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 근데 이게 우울증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네. 이 우울증이라는 것도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상황과도 맞물려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사실 요즘은 거의 정설로 자리 잡은 것 같아요. 이제 경제 여건, 경제 상황과 자살률의 상관관계 매우 높다. 실질적인 원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실제 한국의 이제 자살률 추이 아까 이제 지난 12년 동안 1위였다고 말씀하셨는데 과거부터 추이를 쭉 살펴보면은 추이에서 급격하게 올라간 시점들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한국 경제 상황이 굉장히 이제 부정적 타격이 컸던 타이밍입니다. 그러니까 1998년 IMF 사태 때 그때 이제 그 직전에 12.9명에서 18.4명이니까 확 뛰었고요. 또 2003년 카드 대란 때 그 직전에는 10명대였거든요. 10명제 초중반대였는데 떨어졌다가 20명을 넘어섰고 그다음에 이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또 이제 30명 단위까지 왔었고 지금은 약간 이제 약간 낮아진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경제 상황이 악화되었을 때 그러니까 개인들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때 이제 자살이 상당히 많아지는 것이 거의 이제 확실하게 드러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월 평균 소득 대비별로 이거 통계를 잡을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거 이것도 보면은 예? 그 아까 중앙심리부검센터 자료 보면은 50만 원 미만 월 평균 소득이 자살자 중에서 보면은 45.5%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월 평균 소득이 50만 원이 안 되는 사람들이 거의 절반 가까이 되고 있는 것이니까 사실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경제 여건 상황하고 이것이 뭐 매우 강력한 이제 연관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유명 연예인들이 자살하면 베르테르 효과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쫓아서 이렇게 자살하는 경우. 근데 사실 그게 유명 연예인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은 자신의 가족 중에서 누군가 자살을 하게 된다면 다른 남은 가족들이 그 트라우마 앓다가 또 이게 일종의 심적 전염이 돼가지고 또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는데요.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2015년도 중앙심리부검센터 이제 조사에 따르면은 예. 그때 이제 121명 자살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이 중에서 59명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자면 49% 절반 가까이 되는 예. 거죠. 가족력이 있는 자살자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가족력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 중에서 자살을 시도하거나 자살로 사망한 경우. 그러니까요. 그것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심리적으로 이제 전염 효과가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이것은 볼 수 있는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이 이제 어쨌든 단 한 명의 극단적 선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한테 매우 이제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그렇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극단적인 선택이라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제가 오늘 사실 3부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뭐냐면 이게 사회가 너무 각박하게 돌아가는 측면도 저는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을 늘리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 지난번에 그 택시 운전 기사분이 심정지 됐을 때 네. 물론 본인의 입장이 바쁜 게 있었겠지만 왜 그 저 골프채 가방 들고 딴 사람한테 신고 부탁하고 사라진 그런 승객도 있었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사회적 환경 이것도 상당 부분 좀 고쳐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자살 예방 사업을 위해서 복지부의 이제 예산이 지난해 총 63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올해는 그나마 이제 줄어서 59억 원으로 됐고요. 그러니까 비난이 이제 많이 커졌겠죠. 비판이 예. 있어서 이제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20%를 늘려서 이제 73억 원이 됐는데 그런데 이제 아까 일본이 2위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예. 일본 같은 경우 매우 이제 우리나라랑 수위를 다투다가 지금은 이제 상승세에 꺾였거든요. 그래서 매우 낮아진 상황인데 2013년도 기준으로 일본 같은 경우는 연간 일본이 3위라고 아까 예, 예. 네네 3위였죠. 2위가 헝거리 그렇죠. 2위였다 예. 3위로 갔는데 그 3천억 원 연간 3천억 원 이상을 자살 예방에 투입하고 있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아. 그러니까 뭐 그거랑 이것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그렇죠. 이제 내년에 73억 올라서 73억 원이니까 예.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또 복지부에서 이제 자살 예방 사업 담당하는 공무원은 2명. 또 보건복지 콜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123명의 상담원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유가족을 지원한다거나 아까 트라우마 겪고 있는 그런 전담자는 이제 없고요. 사실 자살로 인한 트라우마를 치료하려면은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1년에 최소한 10차례 이상 상담을 받아야지 효과가 있다고 하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핀란드 같은 경우가 이제 예전에 엄청 높았거든요. 90년에 30.2명이었으니까 지금 우리나라보다 약간 더 높은 상황이었는데. 그러네. 우리나라 29.1명이니까 예. 10만 명당. 그런데 이런 정책들을 매우 과감하게 펼쳐서 2013년도에는 15.8명으로 뚝 떨어뜨렸습니다. 평균치 가까이 수준으로. 예. 일본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승세는 멈췄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는 그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 떨어뜨리기 쉽지 않은 상황이니까 뭔가 이제 좀 조치가 빨리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 지금 OECD 국가 중에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예? 네. 그런데 실제로 이 지원 지금 말씀하신 걸 보니까 예? 네. 이 지원은 제가 볼 때는 뭐 10위 안에 들어가기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예? 그럴 거꾸로 갈 것 같고 거기서 예, 예. 1등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OECD에서도. 그리고 특히 이제 이게 노인 자살률도 뭐 이거는 노인 빈곤이 늘어나니까 예, 그렇죠. 훨씬 높습니다. 또 그것도 OECD 평균치에 비해서 월등히 높고 그것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아. 사실 이제 그 부분 그러니까 외롭고 노인 빈곤을 말씀하신 대로 높아서 그 부분들 조치가 상당히 이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그런 상황이고 그 외로움 때문에도 더 또 노인 자살률은 높은 것 같아요. 그 제가 이거 보면서 느낀 부분이 하나 있는 게요. 뭐냐면 복지 문제하고도 상당히 네. 연관이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핀란드 같은 경우에 물론 복지가 완벽하게 되어 있지만 네. 90년대에 그 10만 명당 30.2명이라고 그러시잖아요. 네. 그러셨죠. 네. 그렇다면 그 30.2명이라는 숫자를 지금 굉장히 줄일 수 있었다. 이거는 자살 예방이라는 어떤 그런 국가적 정책 플러스 제가 볼 때에는 복지라는 기본이 뒷받침 해줬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노인복지, 아니, 노인 자살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사실 복지 문제하고 직결되는 거거든요. 아까 이제 경제와 예, 자살. 그렇죠. 예, 그것이 연관관계 뭐 매우 예. 깊다는 것과 사실은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만약 이거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막는데 국가적 차원으로 나선다면 예. 사실은 배가의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핀란드가 금융면으로만 단순하게 비교할 것이 아니다. 네. 물론 우리나라 복지도 과거에 비해서 훨씬 많이 나아졌지만 앞으로 더 나아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자, 어쨌든 오늘 10일이죠.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무거운 주제를 살펴봤는데요. 이 국가의
이 존재 목적, 제일 첫 번째 존재 목적은 바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지금까지 여론조사 전문기관이죠. 오피니언 라이브의 윤희웅 센터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신율의 출발 새 아침 화요일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